어떤 경영권 매각에 관련해서 최근에 크게 상승했던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아지질입니다. 네, 동아지질. 사실 동아지질 이 종목도 조금 주가의 급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사실 최근에는 이제 급등락 이것도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닥 찍고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급등락이 나와주고 있고, 이 고점이 찍은 다음에 이제 무너져 내리는 이런 차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5일 이평선은 깨졌고 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이쯤 돼서 한번 11선까지 한번 보면서 지켜볼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의 급등 한번 노려볼까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나오실 수 있을 텐데, 이 관련돼서 의사결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아지질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아지절 오늘 저는 미니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을 하되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미니스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자세하게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지젤은 1971년에 설립된 회사죠. 그래서 2009년에 상장했습니다. 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건설업을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 우리 채팅창에서도 동아지젤 관련해서 이거랑은 좀 별개의 다른 질문 한번 했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 종목인데요. 주요 사업은 토목 분야의 보링, 그라우팅 공사, 수중 공사, 상하수도 설비 공사, 토 공사, 또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 미장 방수 조적 공사, 뭐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게 다양하게 해서 어떤 건설과 관련된 그런 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는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고, 베트남, 그리고 인도, 미얀마의 비상장사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매각설 관련해서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서 아마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로 이제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주가가 지금 급등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업주인 이정우 회장이 올해로 이제 70대 거의 중반을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령의 나이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회사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이냐,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정우 회장의 자녀가 3명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자녀 모두 다 보유 지분이 미미한 수준이고, 경영 활동에도 일절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본인의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주는 쪽보다는 경영권의 매각을 좀 해주는 쪽으로 무게가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일단은 이정우 회장의 세 자녀 중에서 이상경 씨만 1.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녀들은 경영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경영권 매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은 후보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LG계 쪽으로도 이렇게 좀 한 곳으로도 이렇게 좀 매각이 간다, 이런 이야기 좀 있었고, 일단은 그리고 최근에는 동아지질의 최대 주주 변경이 이루어졌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지질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고, 그리고 대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이 들려오게 됐죠. 글로벌 사모 펀드 투자 유치 소식에 또한번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사모펀드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의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공시를 하게 됐고요. 일단은 최대 주주인, 현재 동아지질의 최대 주주인 이정우 회장 외에 3명이 도버홀딩스 유한회사 및 라벤델과 224만 3,675주를 한 400억 원대에 양도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4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각각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와 신주인권 부사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동시에 공시를 했고요. 일단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과연 매각 경영권이 누구에게 갈런지, 그리고 어떤 자금 조달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 많은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본업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매출액이 4.31% 늘어난 900억 원대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30% 그리고 35% 수준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006년부터 해서 3년 연속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온 굉장히 재무구조가
탄탄한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업도 이렇게 잘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탄탄한 실적을 갖추고 있는 이런 동아지질이 경영권이 누군가에게 매각이 된다면 이렇게 인수하는 기업 그리고 동아지질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탄탄한 기업인 동아지질의 경영권을 누가 가져가는지가 당연히 굉장히 큰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동아지질이 지하공간 개발 증가에 따른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하철 공사라든지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지중화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땅이 좁기 때문에 땅에 짓는 것보다 지하에 짓는 게 좀 많이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공간 공간은 점점 부족해질 거기 때문에 지하 공간을 이용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아지질의 이러한 역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GTX A노선에서 신규 수주까지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이미 여러 번의 수주 실적을 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그런 문제고, 과연 이거를 누가 수주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한번 관련된 그런 수혜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일단 지난 4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의 어떤 회사와 600억 원대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그런 실적도 하나 있고요. 이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동아지질의 지난해 매출액의 17%에 해당하는 대규모 계약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권을 따냈다는 것만으로도 동아지질이 굉장히 잘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단은 경영권 매각 이슈 자체 외에도 동아지질이 꾸준한 실적 그리고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전망도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GTX 관련된 그런 문제, 그리고 어떤 지하 공간을 개발하는 문제, 또 지하철 관련된 공사 문제, 이런 것들의 수주도 지금 굉장히 많이 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지분 매각에 대해서도 일단은 회사가 팔린다라는 이렇게 단순한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120여 개 지질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 동아지질이 어떤 자본력이 큰 어떤 재무적 투자자 혹은 국내외의 유럽 대기업에 인수가 된다면 어떤 동아지질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제2의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인수합병이 된다면 동아지질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가 좋지 않아서 팔린다라기보다는 회사가 매각이 됨으로 인해서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크게 올랐다가 오늘은 이제 당연히 좀 이렇게 조정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이 시기에서 좀 매수를 해주시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를 하기에는 앞으로 좀 성장성이 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슈가 확실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해주시는 거는 좀 피해주시고 기보유자는 홀딩을 해주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아지질 기보유자는 일단 홀딩 한번 해주시자고 했고요. 지금 본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각에 따라서 좀 급등에 대한 여파가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자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지금 주가의 급등도 뭐 비슷한 이슈들로 나온 거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게 됐을 때는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매각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인수하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인수하는 기업과의 시너지가 얼마나 잘 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의 급등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요 21선까지 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신규 매수 한 번쯤은 노려보셔도 반등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봉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내리꽂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